¿Está caliente? Está caliente. Ajá. Y quita a poquito. No comemos sal también, hay frijol también, ya come uno. Eso es muy rico. Está buena. Sí. 마당 한켠에 서 있는 집. 우리의 원두막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곳이 로메오 씨 가족이 잠자리입니다. 좁은 집안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내와 아들은 해충이나 독충에 물릴 위험이 있다는데요. 이런 가족을 위해 로메오 씨가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흙에 지푸라기를 섞어 만든 흙벽돌로 튼튼히 쌓아가고 있답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석 달은 더 걸린다는데요. 로메오 씨는 아픈 아내와 아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그날만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Nos vemos, ¿eh? Sí, hasta luego. Adiós. 투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는 우이촐 사람들. 그들이 전통이 강한 것은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빅에서 시에라 마드레 산맥을 타고 미추아칸주의 모렐리아로 내려가 보면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만나게 되는데요. 멕시코의 드넓은 평야를 지나니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기름진 골짜기를 타고 상쾌한 공기가 흐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시에라 친꾸아산. 이 전나무숲 어딘가에 자연의 기적이 벌어진다는데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나무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왕나비입니다. 지난해 겨울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장장 5,000km를 날아왔다는데요. 그 시기 또한 남다릅니다. Las mariposas empiezan a llegar del 26 de octubre a día 1 y día 2 de noviembre. ¿Por qué? Porque es como una cultura que nosotros festejamos Día de Muertos. Porque las que regresan es la cuarta, quinta generación hacia acá. Es la que regresa, por decir así, a ver las tatarabuelas. 겨울이면 찾아오는 나비를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영혼이라 믿고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제왕나비는 작년에 다녀간 무리로부터 4대를 지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비가 모이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요. Esta planta se llama oyamel, oyamel, pero también tiene otro nombre científico, que es el abeto sagrado, porque si lo observa, está en forma de cruz,
y si usted lo huele tantito. 제왕나비는 새벽엔 움직이지 않다가 햇살이 비추면 일제히 날아오르는데요. 그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곳이 제왕나비의 안락한 겨울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000m가 넘는 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우거진 숲이 담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copos de nieves, o las hojas. Se ven como hojas secas. 나비가 그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비 숲 속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신비에 둘러싸인 제왕나비의 기적을 보기 위해 멕시코뿐 아니라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데요. 멕시코인들은 나비가 오면 공기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연 나비의 성지라 불릴만 하죠? Es la primera vez que vengo, pero ahora voy a venir seguido porque ya no me gustó, ya no me quiero ir. 짝짓기를 위해 밤새 부둥켜 안고 있다가 짝짓기를 끝내면 400여 개의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는 제왕나비. 멕시코의 자연, 그곳에선 생명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마 미타이타 cuidado con la criatura 미마